아, 문채원 이준기 씨는 크리미널 마인드 이후 3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부부로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일단 뭐 장르나 드라마 스토리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뭐 그때는 정말 채원 씨나 저나 프로파일러라는 직업 안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사건을 다루는 위주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사건들에 이렇게 집중하고 다가가고 사건을 해결하고 이런 팀원으로서 만났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뭐 장르물을 저희들이 만들어 간다는 재미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또 너무 그 능력 있고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배우와 사건만 해결하기에는 참 이건 너무 소모적이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런 좀 이제 제가요. 채원 씨는 아직 어리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멜로디를 좀 해보고 싶은데, 채원 씨 같은 느낌이 참 같이 하면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뭐 작품으로서 얻은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아쉬움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특히 채원 씨한테는. 그래서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또 어려운 작품에서. 그래서 사실 전에 통화할 때도 야 이왕이면 좀 밝고 좀 가벼운 멜로에서 만났다면 더 어땠을까? 근데 이거 참 어렵겠다. 근데 심지어 우리 뭐 연애하는 모습 다루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부부야. 그래서 그러면 더 이걸 이 멜로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고 또 어떤 시너지가 나오고 어떤 이 감정들을 우리가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을까? 시청자분들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멜로들을 통해서 또 저희도 배우는 게 상당히 있고 성장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촬영하면서도 즐겁지만 또 매신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즐겁습니다. 행복하고 꿈이 이루어져서 꿈이 이루어졌어요. 네. 아, 또 촬영하면서 설렜다고 하시니까 문채원 씨의 답도 궁금해집니다. 문채원 씨는 어떠세요? 너무 좋은 답을 옆에서 얘기를 먼저 해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준기 씨, 정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볼 시간이 얼마 아, 없으니까. 너무 본인 얘기만 나오면 옆에서 너무 가까이 보시니까 솔직하게 편안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문채원 씨네. 아, 네, 저도 아, 제가 고등학생 때그 한국 영화가 굉장히 붐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배우의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남자가 개봉을 해서 한국 영화의 질과 예, 확 높였었어요. 근데 저랑 이제 아직까지도 친구인 제 친한 친구랑 이제 왕의 남자를 보고 우리가 PC방에서 막그 이준기라는 배우를 검색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던 분하고 이제 부부로 호흡을 맞추시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가 굉장히 저도 그랬지만 제 친구가 그때 완전히 빠져서 예.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예전에 3년 전에 오빠랑 작품에서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고등학생 때 영화관에서 봤던 배우랑 이제 내가 이렇게 호흡을 맞추게 됐구나.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부부로, 저는 부부 연기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있는 설정도 처음이고, 근데 그걸 또 오빠랑 다시 또 하게 되니까, 오빠랑은 또 다시 작품에서 만날 인연이었나 보다 하고, 이번에 아쉬움 없이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굉장히 이제 두 분의 부부 역할에 많이 돼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우리 스포츠조선의 문지영 기자님께서 부부 역할로 새로운 시도에 나섰는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기를 하시는지, 혹시 힘드신 점이 없으신지도 여쭙고 계십니다. 이준기 씨. 왕의 남자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왜요? 질문이 들리지도 않고, 명작인데요. 네. 아, 이건 뭐, 제가 무슨 약간, 네,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 그랬었군요. 신기하다. 네, 어쨌든, 네, 질문에 대한 답. 인연이 깊네요, 우리. 그죠? 네. 친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친구가 그때도 크리미널 마인드란 작품을 거의 매번 본방사수로 했거든요. 근데 꼭저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아, 같은데, 이준기 씨 이번에 때문에. 또 같이 한다니까 친구가 지금 이것도 생방송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혹시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준기 오빠 어깨가 내 미래보다 넓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혹시 친구분이신지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친구분 질투하지 마세요. 네, 잘 크고 주안점. 있나요? 네. 주안점은 알아서. 네, 저희 일단 뭐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이 컸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예전에 투익스라는 작품을 찍긴 했지만 그거는 부부 생활이 그려진다기보단 제가 자식 나도 모르게 생겼던 자식을 살리기 위한 고군분투를 그린 드라마였고, 그래서 저도 부부가 이 부부의 생활을 같이 연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인간의 그 전사 고뇌와 뭐 잔혹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그 전사들을 다 갖고 그런 것들 표현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죠. 그리고 매번 지금 어제까지 또 촬영하면서도 쉽지 않고, 뭐 채원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매 씬이 다 쉬운 씬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부부를 연기하기도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정말 각그 서사들이 있고, 정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새로운 이야기들, 되게 좀 유니크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건으로 그리고 진실로 서로가 마주할 때이 부부가 그 느껴지는 고통, 감정,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참 쉽지 않아요. 매번 노력하고 있고, 뭐 하면서, 네, 결혼을 했다, 나는 재원이랑 결혼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네, 오면은 최대한 네, 어떻게 하면 어떤 표정들을 부부로서 하게 될수 있을까? 물론 너무 또 평범한 부부를 하면 또 너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만의 특별한 또 부부의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매번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역시 또 문채원 씨의 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이준기 씨의 시선인데, 아니, 여기 댓글에도 지금 문채원 씨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다고, 촬영이 많이 힘든가 봐요, 라는, 예, 글도 제가 봤거든요. 힘든 점이 좀 있으세요? 부부 연기를 하면서? 저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아니, 이제, 조금, 네. 이게 액션도 뭐 중간중간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또 그거는 이제 대역분과 함께 또 소화를 하니까 좀 나눠서 이제 하는 게 사실인데요. 그거보다는 심적으로 좀그 역할이 겪는 그런 거와 제 마음, 실제 제 마음과 좀 많이 같이 가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그 중간에 좀 쪘었어요. 예, 네, 중간에 좀 쪘던 저희가 야식으로 자꾸 떡볶이가 나와가지고 떡볶이랑 순대가 나오는데 네. 그게 너무 다이어트 맛있더라고요. 최대적이죠. 근데 제가 야식으로는 안 먹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가져가서 먹었는데 그때 조금 살이 쪘었다가 제가 한 6부 넘어가면서 이게 좀 살이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떡볶이는 끊었는데. 아무튼, 네, 그렇고, 저는 주안점으로 두는 거는, 제가 이제 남편을 어쨌건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그 지원이란 역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성 본능도 제가 느끼기에는 작품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후반부에. 그래서
실제 제가 느끼는 그런 사람한테 느끼는 그런 동정심이라던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좀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부부 연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